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럼 1번부터 직접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에 관련된 문제였죠.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가타카나 어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실은 장음의 위치였었잖아요. 혹은 장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단순히 스펠링만 묻고 있습니다. 즉, 어휘 암기의 성실성 정도로 난이도를 조절하게 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테이블, 그 다음에 호텔. 둘다다 테이블, 루, 루라는 글자, 호텔, 루라고 해서 루라는 글자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4번이 되겠죠. 혹시 루와 레를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셔서 조금 혼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항상 가타카나를 암기할 때는 히라가나와 연관성을 지으면 좀 쉬워요. 레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의 레 뒷부분이 삐쳐지는 느낌이 있죠? 바로 이 삐쳐지는 느낌만 살린 것이 바로 레라는 글자이므로 루와는 구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서는 보통 테이블이란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장음 때문에 자주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였었는데, 자, 요번에는 뭐 제시한 어휘도 두 개밖에 안 됐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독해라던가 혹은 지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늘 항상 익숙시켜 왔었던 그런 어휘였기 때문에 1번도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번 시작할 텐데요. 자, 2번도 역시 성실하게 어휘, 획수 혹은 이런 스펠링을 암기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뭐 생일이라던가 계란 이런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히라가나 어휘를 외우면서 늘 항상 혼동하는 것이 이 글자의 땡땡, 즉 탁점이 있었나 없었나를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글자에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냐 하면, 자, 카, 키, 크, 케, 코. 그 다음에 타, 치, 츠, 테, 토. 이 10개의 스펠링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 글자들의 발음을 적으면 한국어겐 키어 혹은 티읕 혹은 치읕 같은 발음이 들어가죠. 치하고 츠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글자들이 어떠한 어휘 맨 앞에 위치할 때는 한국어에서입니다. 한국어로 일본어를 표기할 때 제일 첫 번째 크크크크크 혹은 투투투투의 발음을 조금 약하게 순화시켜서 그그그그그 드드드드드 기역과 디귿의 발음으로 고쳐서 순화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일본의 수도는 도쿄죠. 그런데 한국어로 도쿄를 쓸 때는 토쿄라고 쓰지 않고 도쿄라고 쓰거든요. 도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바로 이런 현상들이 한국어에 표기할 때 현상이기 때문에, 자, 심지어는 우리 내신 강의에서도 동경, 즉 도쿄를 주관식으로 쓰게 하면 도쿄라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키쿠케코, 그 다음에 타치츠테토의 스펠링으로 시작되는 어휘가 있을 때는, 자, 우리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린 아직 비기너이잖아요. 따라서 어휘를 외울 때좀더뭐 편안한 발음으로 외우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자, 우리 계란도 타마고죠. 땡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어휘를 외울 때 타마고 이런 식으로 원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발음으로 외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생일이란 단어는 탄조비죠. 자, 그래서 조가 아니라 조라는 발음으로 바꾸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타마고, 계란이란 단어였었죠. 자, 우유라는 3번에 있는 어휘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유는 규뉴라고 해서 우유 둘다 장음이 있는 걸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모치.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기모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역시 카키쿠케코가 맨 앞에 스펠링으로 위치한 형태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모찌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주소인데요. 역시 이 주소라는 어휘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게다가 한자까지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5번에 들어있는 주소라는 어휘를 한자로 한번 쓰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한자는 주인 주자가 되겠죠. 자, 주인 주자는 슈라고 짧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슈. 자, 그런데 이 주인 주자를 기준으로 무언가가 획순으로 들어가면, 즉 부수가 들어가면 발음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자, 지금처럼 사람 인변이 붙으면 사람이 주로 있는 곳은 사는 곳이죠. 주거지, 주소, 주민 할 때의 살주자가 됩니다. 자, 이때 발음이 주가 아니라 주 이렇게 장음이 된다는 거에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혹은 여기에 물수변이 붙으면요. 물을 주로 한쪽으로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쏟다, 쏟아 불 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이쪽에다 쏟아 부으세요. 혹은 주유소, 기름을 쏟아 붓는 곳이죠. 자, 이럴 때 발음은 추가 되는데요. 주의할 것은 역시 부수가 붙었기 때문에 장음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가 붙어 있는 형태의 이 한자는 반드시 장음이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개의 한자를 이용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어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같이 외워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 인, 슈라고 짧게 읽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면 자, 물건의 소유주를 나타내는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만 실은 우리 교육과정에선 남편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슈징. 짧게 슈징. 자, 살 주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는 그 다음에 곳, 장소, 소자를 쓰고 자, 앞이 장음이라고 했으니까 주, 그 다음에 뒤쪽은 쇼라고 한 박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자, 장음에 주의하면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주쇼, 주쇼. 자, 그 다음엔 주의하세요, 우리 조심하세요 라는 뜻으로 키오츠케테쿠다사이 뭐 이런 표현과 늘 항상 같이 나오는 어휘가 있었는데요. 역시 장음에 주의하면서 주이 단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음에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이, 주이. 자, 우연하게도 이 세 개의 필수 어휘 모두 몇 박자인가요? 세 박자가 됩니다. 슈징, 주쇼, 주이. 바로 이 세 박자를 기억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주쇼, 아, 주쇼 세 박자였었지, 그래 장음이 있었었어, 이거 옳은 스펠링이었었어 라는 것도 함께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